부산대학교 인근의 문화공간, 복합문화예술공간 머지. 지금 이곳에서는 전위예술 조망과 기록이라는 이름의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위예술이란 무엇일까요? 권위와 전통에 대한 반항, 혁명적인 예술 정신의 기치를 내걸고 행동하는 예술 운동을 말하죠. 전위예술 조망과 기록의 전시 중 세 번째 전시이자 마지막 전시의 주인공 윤영화 작가의 전시 유산 제소금 블루입니다. 네, 그 작업은 이제 그 원래 학부 때 회화에서 시작해서 그 사진으로 이렇게 유학 말기에 이렇게 조금 그 경향을 바꾸면서 전환하면서 국내에 부산에 들어와서 사진 설치 영상으로 점점 그 기회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도부터 그렇게 첫 번째 시작하게 돼서 오늘 이 전시까지 오게 됐습니다. 갤러리 한가운데 누워있는 한 사람. 2024년 6월 30일 이번 전시 유산 제 소금 블루의 오프닝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갤러리에 누워있는 윤영화 작가 그리고 시작되는 퍼포먼스. 유산, 태워지는 책. 그것은 전시 제목에서도 보이듯 제로 남는다. 그리고 소금. 마지막 블루로 칠해진 또 하나의 유산으로 매짐이 되는 그의 퍼포먼스. 예, 그리고 블루가 이제 물질적으로 칼라로서의 블루지만 아주 그 블루는 이제 그 중세 고대의 토트를 토탈해서 아주 그 영적이고 아주 고귀한 식으로 이렇게 많이 사랑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블루라는 의미는 어떤 소망 그리고 희망 또 영원한 아주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 것으로서 이제 소금 블루라고 했을 때 이제는 이제 태워진 것 마지막 그 진료 진료의 그 마지막 그리고 이제 소금은 그 진료를 영원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블루는 미래적인 것으로서 하나의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다고 지금 목표 그런 것들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제 뿌리라는 것은 이제 나의 기원이기도 하고 어디서 와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걸 그가 확신할 수 없는 이런 일반의 삶 가운데서 뿌리가 나의 마치 대체물로 나의 어떤 그 아바타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블루 공부를 했었습니다.